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10시 시즌2의 저 주승 김도영. 주식 승천의 마스코트 김혜성입니다. 도영씨 어제 집에 갔는데요. 혹시 바람 느끼셨나요? 네, 선선한 바람도 좀 느꼈고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 얘기죠. 가을이 오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뭐 새벽이니까요. 차에서 오디오 엄청 크게 틀고요. 그리고 시원하게 달렸던 그런 퇴근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근데 왜요? 그렇습니다. 아니요, 저도요. 너무 추워가지고요. 갑자기 겨울이 왔나 싶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추위 많이 타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지방이 많아서 추위를 좀 잘 타는데 저 좀 뛰어가야겠네요. 네. 오늘 스튜디오도 좀 시원한데요. 그래서 또 새로운 얼굴들을 모셨습니다. 좀 요일이 바뀌신 멘토분들이 있는데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오래간만에 네. 최근에 이제 지속적으로 수급적인 상황에서는 긍정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시장이 뭔가 이렇게 개운치 않은 것 같아요.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뒤에서 좀 땡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만큼 이것은 아무래도 이번 9월 동시만기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장의 위치가 왔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럼 우리 혜선 씨를 통해서 오늘장 먼저 마무리, 종료된 상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리아 공습 우려가 좀 진정되고요. 유로존 제조업 지수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도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전날보다 8.93포인트 오른 1933.74로 장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좀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이틀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장은요. 전일 대비해서 0.71포인트 오른 525.89로 거래를 마감한 모습이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와 좀 비슷한 양상들이 왔었지만 네. 어제는 이제 종목별 장대가 상당히 뚜렷하게 좀 나타났었고요. 오늘은 그에 반해서 종목별들의 장세가 강한 급등세가 나오는 것도 조금 부재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동반해서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시장의 개별 종목분들의 장세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던 오늘 하루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글쎄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또 우리 멘토분들 중에서는 이 파생시장을 좀 저만큼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더 중점적으로 본다라는 기준이겠죠. 그 차이점은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파생시장에서는 발빠르게 포지션을 구축하는 그런 힘겨루기가 나왔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을 어떻게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향후 전략, 9월달 전략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리고 가장 눈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거겠죠. 내일장 전략까지 어떻게 세워주실지 어떤 멘토분들이 나오셨는지 혜선 씨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요. 김용준 멘토 그리고 김현근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준 멘토, 금요일날마다 저랑 같이 뵀었는데 화요일 나오실까? 어떠세요? 일단 저 금요일 날은 일 다 끝나고 다시 하는 것 같았는데 네. 연장선상에 와갖고 괜찮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는 또 다시 이제 여가 생활을 좀 즐기시러 움직이실 수 있는 겁니까? 술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일어났겠죠. 여가 생활이 이제 그렇죠. 네. 한 주를 좀 마무리 잘 짓고 또 그 피로감에 한 잔 술에 법과 네. 함께 한다는 건 그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네. 혼자 그렇게 가신 거 됩니까? 저랑 같이 하시지. 네, 주쌤이 옆에 계시니까 언제든지 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방송 끝나야 같이 움직여요. 저 금요일까지 네, 하기 그렇죠? 때문에. 자, 네. 김현근 멘토.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보셨어요? 근데 오늘 좀 안타까운 소식이 좀 접해졌더라고요. 안타까운 소식이요? 네. 네. 오늘까지 저희 승천팀과 함께 네, 그렇습니다. 진행이 됐다라고 하던데.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으시죠? 즐기시는 거 아니에요? 네, 좀 저도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또 시즌2 마지막까지 좀 캐내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하지만 향후에 이제 더 또 좋은 모습으로 좀 뵙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예, 더 열심히 더 마지막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김현근 멘토 마지막 방송이지만 더 아주 핵심적이고 9월달 전략 상세하게 세워주시고 떠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미국 증시가 여러분들 아신 바와 같이 노동절로 인해서 휴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좀 자유로울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 속에 좀 위로 좀 강하게 슈팅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강한 자체적인 수급으로 위로 올라가기는 좀 버거웠었나 봅니다. 네. 과연 오늘장 어떻게 점검을 해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먼저 김용준 멘토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 결국은 그거죠. 그, 지금 이제 그 지수는 좀 올라왔었는데. 네. 내용이 좀 없었다는 거죠. 내용이 없었다는 게 결국, 삼성전자 현대차만 가지고 이제 지수를 끌어올렸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뭐냐면, 이제는 그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좀 쉬고, 못 올라왔던 것들이 좀 올라와야 될 때가 됐다. 지수에 대한 부담보다는 종목별 변화들이 좀 생길 거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소외주의 반란이라는 얘기를 좀 계속 좀 강조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결국 이제 이번 주에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생겼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전격적인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부담을 느꼈던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합의 못한 노사 합의 문제들이 자동차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역시도 또 이제 삼성전자가 140만 원대 근접하다 보니까 다시 지금 예전에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반복되는 어떤 흐름들을 놓고서 결국은 초대형주들, 그러니까 시가총액 1, 2 종목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분명히 보였고요. 네. 그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현대차하고 삼성전자가 1%대의 하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플러스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들을 좀 점검을 해보니까 네. 일단 조선주가 강했어요. 조선주가 강했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수지 모멘텀이 좀 많. 수지 모멘텀도 있지만 유럽발 경기지표 호조가 좀 많이 작용을 했겠죠.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선사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게 유럽 쪽이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유럽의 금융권이 해결이 되면 선박금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자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그 조선주에 대한 분명한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철강, 화학, 그리고 거기다 이제 건설주. 그러니까 오늘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만 빼고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많이 안 올라왔어도 장의 내용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안고가 꽉 찼군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중소형주입니다. 중소형주가 이제 어제는 강하게 올라왔는데 오늘은 특색은 없어요. 특색은 없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오더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올라오는 이유를 뭘로 설명할 거냐? 간단하죠. 낙폭과됩니다. 그동안 이유 없이 많이 빠졌죠. 네. 코스닥 기준으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의 3일 동안에 지난주 목, 금, 월요일까지 3일 동안에 기관 외국인 합쳐갖고 2,500억 정도 팔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소한 매물 공백이 좀 나타나면서 중소형주들이 반등을 좀 시작했고요. 그러나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은 강합니다. 뭐냐면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그 코스닥은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외국인들의 선물에 대한 포지션을 안 놓는다는 얘기죠. 최소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전체적인 상황들을 놓고 봤었을 때 네. 결국 외국인들이 지수가 빠지는 걸 원치를 않는다는 얘기고요. 최소한 그 시점은 어디까지냐면 선물 옵션 만기까지는 얘네들이 이 방향을 좀 유지하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결국 외국인들이 지금 사는 진짜 내용은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를 사는 게 아니다 이거죠. 결국은 선물 옵션 만기를 겨냥한 어떤 지수를 사는 거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들이 일시적인 어떤 외생 변수에 의해서 충격은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은 당분간은 지수를 어떤 형태로든지 방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당분간은 좀 그 지수에 대한 부담을 좀 내려놓고 개별적인 종목에 어떤 대응을 하는 그런 장의 방향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을 우리 김용준 멘토의 점검과 자신의 색깔론 쪽에 전략을 좀 들어보니까요. 네. 그 장밋빛 인생이라고 할까요? 네. 뭔가 이제 좋아지는 기운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계속 공갈빵이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맞아요. 수급 대비 시장에. 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고 이제 조금씩 안이 꽉 차가 있지 않나 싶어요. 주쌤의 볼처럼. 귀여운 것처럼.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김영근 멘토는 오늘 장. 뭐 수급적인 특징들 네. 좀 있었나요? 이제 수급적인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선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철강 건설 이러한 섹터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한 8거래 연속에서 외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그 기본 마인드 자체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도 되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9월 달에 상당히 많은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바로 앞에 이제 뭐 만기일도 있는 상황이고
당장에 뭐 시리아 공습 얘기도 계속 뭐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구간이고요. 뭐 독일 총선이라는 뭐 이러한 부분들도 있고, 이따가 뭐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지만, 여러 가지 이러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이유는 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현재 지금 이 구간에서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좀 대비해야 되는, 물론 이제 한 차례만 더 상승을 하게 되면 1950포인트 정도는 뭐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해도 1950 혹은 더 강하면 1970 뭐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네. 뭐 거의 다 왔다고 봐야 되겠죠. 한두 차례만 상승하게 되면 거의 그 목표치는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상승시마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대비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럼 반대적으로 이제 한동안 좀 부진했던 종목들 있죠. 코스닥의 뭐 중소형주라든가 이런 쪽들은 반대로 반대적인 또 상반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현 구간에서 아마 코스닥을 또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상당히 좀 답답함을 느끼고 이럴 수 있는데요. 그러한 현상이 또 약간 역전되는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조정에 대한 어떤 이유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 이 표를 하나 좀 보시면 네. 최근에 제가 데이터를 하나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이 녹색선이 위험선호 그 그래프입니다. 네. 이 부분이 사실상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QE 축소에 대한 이러한 부분으로 달러 강세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지금 위험선호도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가 최근에 강하게 좀 상승을 했다는 거죠. 이 괴리 자체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같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네. 이런 위험선호 그래프에 따라서 지수가 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 구간은 그래서 1900을 좀 넘어서 이러한 구간에서는 이 괴리 자체가 좀 벌어졌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이제 조정을 좀 대비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율 자체 여름도 그렇죠. 지금 1,100원 지금 이탈되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오늘까지도 그렇죠. 좀 안 좋죠. 이 부분도 사실은 워낙 강세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타 지금 신흥국의 흐름이 약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이러한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하락 부분이 지속성은 좀 보여주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에 대한 부분을 좀 봐도 환율 뭐 차트를 좀 보더라도 네네. 뭐 지금 차트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네. 현재 좀 지금 확대해서 보여주시겠습니까? 확대를 해서 보면 네. 예 지금 1097원 오늘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이런 차트적으로 좀 봐도 어떤 좀 하반 경직을 좀 볼 수 있는 반등 구간을 좀 볼 수 있는 구간에 좀 근접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뭐 더 하락을 한다고 해도 1090원 정도를 이탈하기 좀 어렵지 않나 보고 있고요. 그래서 환율도 반등 구간에 좀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수 자체는 또 조정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좀 코스피에 대한 부분은 좀 조정을 좀 대비해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 그러면서 현 오히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주. 그리고 중소형주가 꼭 어려움을 겪고 있진 않습니다. 사실 네. 코스닥 종목들도 뭐 제 지금 승천주에도 포함이 돼 있지만 계속 목표가에 도달하는 종목도 있고 코스닥 종목들도 잘 가는 종목들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별만 잘 하신다면 뭐 코스닥 쪽도 충분히 지금 현 구간에서 오히려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오늘 승천주에서도 제가 코스닥의 종목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을 좀 소개를 이따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용준 멘토 같은 경우 안이 꽉 차 있는 흐름들을 좀 지켜보았다라는 의견 반면에 김영근 네. 멘토 같은 경우는 이제 안이 꽉 차가고는 있지만 기술적으로 이제 대응하는 트레이딩 영역이라는 거겠죠. 주식 자체가 우리가 10년 전에 서서 지금까지 끌고 올 수만 있다면 상당히 좋지만 아무래도 그 단기적인 추세와 시세에 의해서 움직임들이 좀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이제 고점을 살짝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차익 실현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던 김현근 멘토의 오늘장 점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장 점검 여기서 간략하게 마무리 한번 지어보고요. 이제 심층 분석적으로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자, 이슈 앤 토크로 한번 출발해 볼 것 같은데 혜선 씨 오늘 이슈 앤 토크 무겁지 않겠죠? 그럼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요. 방송 중에는요. 오늘의 멘토분들의 내일장 승천주와 또 내일장 전략이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이슈 앤 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 우려와 신흥국 위기 시리아 공습 등 시장 불확실성이 제기되는 요즘 국내 증시는 유럽과 중국의 경기 회복 신호에 힘입어 소폭의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국내 증시는 회복될 수 있을지 그리고 회복이 된다면 과연 어떤 업종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정부가 로봇과 바이오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창조경제 구체적인 안이
알려지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과연 관련 수혜주는 무엇이며 어디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유럽발 경제지표가 상당히 호전 쪽으로 좀 지속되면서 나왔단 말이죠. 네. 근데 유럽은 이제 그 부분을 자체의 자국들에서는 반영을 우상향으로 해주었어요. 경제성장이 조금씩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씩 회복 속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석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 자체적으로는 본인들에게 호재인 부분이 내용을 발표했거든요. 네. 지렁이 같습니다. 옆으로 그냥 붙어서 가고 있는데. 그만큼 하지만 지금 동아시아 쪽에서는 이 유럽과 중국발 경제지표 거기에 플러스 미국발 상당히 이 부분 쪽이 시장에 대해서 경제가 조금씩 점차 회복이 되고 이로 인해서 조기 종료 부분도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낙관론들이 지금 지배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또다시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문제가 하나가 상당히 큰 이슈가 걸쳐졌고 네. 또한 시리아와의 전쟁 선포 가능성 좀 전에 제가 방송국을 오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와중에 이스라엘 쪽에서 미사일을 지금 발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 향후 미국 쪽에서 이 추이가 상당히 주목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적인 현재의 성장 둔화 가능성 상당히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이 거래를 연속해서 원달러 추이가 상당히 급락이 나왔고요. 자, 김영근 멘토, 시장의 불확실성, 우리가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짚고는 넘어가야 될 위치인 것 예,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사실 또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악재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또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현 구간에서 불확실성을 좀 짚어보면 가장 큰 부분은 역시 미국의 그 출구 전략, 그 QE 종료가 되겠죠. 조기 종료가 네. 되겠죠. 그러한 부분과 그리고 현재 신흥국들의 그런 위기 부분, 이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뭐 시리아 공습에 관한 이러한 부분, 그리고 독일의 총선 관련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 네, 그래보죠.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E 조기 종료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제 QE 테이퍼링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을 하고 있죠. 네. 이미 이제 9월달, 12월달 실현이 될 거라는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기정사실화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전제 부분은 우리가 완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기 회복이라는 그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추구 전략을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부적절하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좀 완화된 시장이 좀 충격을 덜 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조기 종료가 좀 될 것이다. 추구 전략을 진행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즉 이런 단계적인 정책적으로 그런 완화적 조기 종료 이런 부분을 좀 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김영금 의원님 그 전에 앞서 이제 양적 완화 부분의 조기 종료 가능성은 지금 살짝 짚어 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충격을 조금 흡수하면서 시행이 될 것이다라는 낙관론을 좀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불확실성의 해결 방법은 근데 당장 눈앞에 있는 거죠. 시커스터. 예, 그 부분은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네. 우리의 하나의 불확실성이 되는데 당장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 10월 달이면 부채 한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9월 말부터는 그 합의가 돼야 되겠죠. 한도에 네, 대한 그렇죠. 부분이 합의가 돼야 되는데 네네. 일전에 우리가 시퀘스터라든가 1차 그 부채 한도 부분 관련해서 협의 부분도 상당히 좀 난항을 겪었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다 합의를 보게 되고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지만 좀 미국의 이제 신용등급도 강등이 됐었고요. 현재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이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 또 신용등급 강등이라든가 디폴트 이런 부분이 또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경험상 봤을 때 여러 가지 난항을 또 겪겠지만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추후에 만약 이 부분이 합의가 안 된다면 상당히 금융 쪽에 미칠 영향은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규모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완만하게 시일은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구간에서 여러 가지 난항들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완만하게 좀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근데 여러 가지 이러한 불확실성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는 다들 이 조정에 좀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시장의 조정 이후에 근대적인 주가의 흐름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악재들이 나타날 때마다 시장이 좀 조정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시장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좀 조정을 대비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또 악재들이 나타날 때 시장이 좀 조정받을 때 1900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럴 때는 오히려 좀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가지고 시장에서 이러한 불확실성들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김영근 멘토 지금 신흥국 위기 확산론 그다음에 독일 총선 이쪽까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볼까요? 예, 신흥국에 대한 그 위기에 대한 부분도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우리가 부실 신흥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남아공 이러한 국가들 현재 국가들 중에서 뭐 금융위기가 맞게 되는 국가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뭐 글로벌 공조 체계라든가 뭐 다자간 외환 협정 등의 어떤 금융 안전망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 자국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위기까지 갈 상황은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신흥국을 좀 재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즉 한국에 대한 부분이죠. 이러한 부실 신흥국에 대비해서 펀더멘털이 좀 견조하고 상대적으로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한국 쪽으로 오히려 자금이 더 귀착이 될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현재 시장에 나타나듯이 지난주에도 제가 그 외인들의 매수 자금을 확인을 해봤을 때 여타의 다른 신흥국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그러한 관점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신 독일 총선 관련 부분 9월 22일 날 총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뭐 메르켈 총리가 다시 재선이 되게 되면 당선이 되게 되면 네. 큰 문제 없이 뭐 넘어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지율 자체도 그럴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메르켈 총리 지지율 자체가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뭐 크게 독일 같은 경우의 흐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여타의 좀 다른 문제가 나타나서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이 또한 우리가 경험상 유로 쪽에서의 그 리스크 같은 경우에 조정 시에 우리가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러한 불확실성 자체들이 충분히 시장에 조정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조정 시마다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라는 부분 이렇게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정 시마다 매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장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상승할 때 절대 좀 따라잡는 부분은 좀 자제를 하시고 코스피의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시장의 조정이 나올 때를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네. 현 구간에서 중소형주라든가 이런 쪽 코스닥 쪽 지금 원활하지 못한 이러한 종목들을 또 트레이딩하기 준비하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요. 우리 김영근 멘토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네.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요소 하나하나 한땀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내린 결론이 좀 하나가 있었죠. 두려워하지 말자. 하지만 공격 매수만 한 템포만 늦춰서 보면 분할 매수로 잡아놓기엔 충분히 매력이 있다. 조금씩의 불확실성이 거쳐갈 것이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독일의 이 메르켈 총리와 제가 밥을 한번 먹을 수 있었으면, 혼선 빚지 말고 재선이 좀 다시 한번 유력하게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 혼선이 발생이 되면 찬물을 끼얹는 격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근 멘토의 불확실성에 따른 대응책을 보면 한 템포만 늦추고 봐도 충분히 위험 자산의 매력은 있는 곳이다. 이 불확실성은 조금씩 거쳐갈 거다. 불확실성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이제 유럽과 중국 등 글로벌 제조업 지표가 좀 호조세를 보이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네. 좋아요. 요즘. 이 경기 회복의 신호가 떠오르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용준 멘토가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이제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그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건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좀 요약을 하면 이제 유동성이죠. 유동성에 대한 논쟁입니다. 유동성에 대한 논쟁이 지금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늘 들어왔던 얘기가 뭐냐면 버냉키가 무슨 얘기한다, 버냉키가 무슨 얘기한다, 버냉키가 무슨 얘기할 거냐, FRB 의원들이 무슨 얘기할 거냐. 네. 그 얘기는 다 무슨 얘기냐면 유동성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시기에 대한 논쟁만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규모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원래 우리가 지금 이제 암기에서 기억하고 외웠던 게 뭐냐면 200억 불 줄인다죠. 근데 지금 다시 최근에 나오는 게 뭐냐면
100억 불 줄일지도 모른다. 그렇죠. 그리고 좀 기간을 좀 길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똑같은 얘기가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부채한도 얘기입니다. 부채한도 얘기인데 이 부채한도 얘기도 결국은 뭐냐면 지금 이제 시리아 내전하고 맞물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미 부채한도 그 턱걸이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과연 현재 미국 재정 상태로 과연 전쟁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결국 맞물려서 볼 거고 여기까지 같이 묶어서 전체적으로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신흥국의 문제 역시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신흥국의 문제가 별도로 나타난 문제가 아니고 사실 2008년도에 미국이 엄청난 양의 자금을 쏟아부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미국이 1차 양쇄관화, 2차 양쇄관화를 하면서 2조 5천억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살포를 했는데 그 돈이 투자처럼 못 찾다 보니까 결국 신흥시장으로 넘어왔던 거고요. 네. 그 절반 정도의 그 자금이 신흥시장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본국에서 자금 규모를 축소한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해놨던 자금들을 본국으로 회수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신흥국의 문제가 나타나는 거고 네. 지금까지 얘기는 전부 무슨 얘기냐면 유동성의 문제입니다. 근데 최근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경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식시장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유동성 장세 이후 실적 장세가 된다. 뭐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확대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맞물리냐면 결국 경기라는 부분과 유동성이라는 부분은 지금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붙어 있는 거죠. 바닥권에서는 경기라는 게 강화되는 거고요. 올라왔을 때는 유동성이라는 부분이 다시 확대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경기 지표가 뭐가 좋아지느냐? 지금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실질적으로 실감 지수는. 근데 지금 어떤 부분이 먼저 작용을 하고 있었냐면 미국이 2조 5천억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살포를 해놓다 보니까 결국 지표가 잡혔어요. 모기지 채권 금리 잡혔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 실업률이 10%대에서 7%대로 내려왔던 거죠. 네. 잡혔죠. 그러면 유럽은 어떤 나라냐. 유럽도 1조 유로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살포를 해놓은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서서 2010년도부터 살포해놓은 돈이 이제 경기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드라이버는 어디서 걸었냐면 독일에서 먼저 건 거죠. 독일의 제조업이 살아났고요. 그리고 영국은 다소 인위적으로 경기를 좀 부양을 했습니다. 뭐냐면 영국은 뭐를 가지고 부양을 했냐면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서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을 시키면서 유럽 경제 지표를 좀 좋게 인위적으로 좀 만들었던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채권 과다 보유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이 지금 PMI 지수가 50이 넘어져서 나온 게 이게 이제 깜짝 놀랄 숫자였고요. 네, 놀랄 숫자였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7월 달에 PMI 지수가 50을 상회했다고 했는데 별로 인정을 안 했어요. 워낙 거기는 이제 그 숫자 조작들이 좀 많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대체로 얘기를 하는 게 중국은 PMI 지수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니커창 지수라는 걸 갖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니커창 지수도 7월 달에 서서히 바닥을 잡아간다라는 징후들을 발견했는데 요번에 결정타가 날라온 게 뭐냐면 HSBC PMI 지수가 올라왔다는 얘기죠. 무슨 차이냐. PMI 지수라는 거는 대기업과 공기업의 PMI 지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HSBC PMI 지수는 중소기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소기업 지표까지도 지금 호전이 되는데 내용을 뜯어보니 중국 자체도 결국은 수출이 많이 돼야 되는 건데 미국과 유럽이 경기가 살아나다 보니까 중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중국 지표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거기다가 지금 결정사가 날아갈 것이 보통 신정부가 들어서면 중국은 늘 그래왔지만 1년에서 2년 정도는 냅둬요. 냅두면서 죽지 않을 정도의 미세 정책만 사용을 하다가 결국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쏟아붑니다. 근데 내년에 아마 중국 기준으로 한 1000조 정도의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경기 부양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제 이러면 됐다 이거죠. 이러면 경기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바로 경기라는 걸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유동성이라는 칼날과 경기라는 칼날이 양쪽에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부분에서는 불안하게 느껴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데 지수가 좀 올라오면 불안하게 보는 거예요. 지수가 올라오면 유동성에 대한 논쟁이 다시 시작될 거고요.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유동성에 대한 논란은 묻혀버리고 경기라는 부분이 확대될 거고요. 분명한 것은 경기가 지금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기상조죠. 예, 지수가 본격적으로 날아가긴 어렵다. 다만 경기 지표는 호전되고 있는데 주변 여건을 보니까 지나면 지나면서록 점진적으로 해소될 거다. 근데 다만 유동성의 논쟁은 절대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맞물려서 본다라고 한다면 향후 증시의 어떤 흐름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아마도 이거의 중요한 지표의 결정은 연말에 돼서 이런 부분들을 희석시키는 유동성에 대한 논쟁이 마무리돼서는 시점에 경기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면서 그때 소위 말하는 실적
하락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패턴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는 지수가 밴드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요. 김용준 멘토. 네.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신호도는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예. 확장으로는 아니지만. 예. 그러면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 향후 예. 시장 쪽에는 추가 상승 쪽에 큰 기름을 부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시간이 지나면 볼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연말이 지나면 가능할 거다. 다만 지금까지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한쪽에 무거운 칼날이 남아있다는 거죠. 유동성에 대한 칼날이. 네. 그래서 유동성의 칼날은 결국은 연말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 그러니까 사실 진행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이게 돈을 회수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돈의 푸는 양을 줄이겠다는 얘기고 푸는 양의 줄이는 기준이 뭐냐면 부어봐야 안 되니까, 부어봐야 경기가 안 살아나니까, 더는. 그러니까 그걸 줄이겠다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그 논쟁의 마무리에서 불확실성이 거쳤을 때 오히려 경기라는 부분이 확대될 거다. 그래서 최소한 그게 시작하는 시점이 오히려 경기라는 부분이 더 확대될 거다.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갖고 본다면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김영근 멘토의 불확실성 대, 네. 그 다음에 김용준 멘토의 경기 회복세, 이 두 가지의 대립각이 지금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분명히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얘기하시는 내용의 진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맞습니다. 김용준 멘토가 얘기하는 경기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유동성과 지표를 가지고 동전의 양면, 해석하기 나름이다라는 부분도 맞고요. 네. 또한 우리 김영근 멘토가 얘기를 했던 불확실성, 공존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에 따라서 다시 한번 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국내 증시에 이 영향력이 어떻게 가는지. 자, 김용준 멘토. 김영근 멘토의 지금 주장론의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템포가 높다. 라는 부분에서 동의를 하십니까? 예, 불확실성이 많은 거는 맞는데요. 네. 우리가 여지껏 시장에서 가장 많이 느꼈던 불확실이라는 것은 예측 안 된 불확실성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나왔던 얘기들은 예측이 다 됐던 것들이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지수가 올라가는 데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지수가 빠지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큼 오픈된 얘기가 순간적으로 확대될 때는 일시적인 충격은 올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추세를 바꿔놓을 정도의 엄청난 그 충격 파동은 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급락으로는 걱정하지 말아라. 저 불확실성 때문에. 네. 우리 김용진 멘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 김영근 멘토.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 팔고 보자. 그리고 분할 매수로 조금 한 템포를 늦추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있단 말이죠. 네. 전 세계 증시 자체가 조금씩의 신호탄은 있어요. 그러면 요 부분에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를 하죠. 당연히 제가 아까 조종시의 매수라고 하는 이유는 네. 그 근거가 바로 이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조종시의 매수라는 그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조종시의 매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근거 자체가 바로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제가 아까 그 MC분께서 이제 매도라고 또 말씀하셨지만 현재도 다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다 매도하시면 당연히 안 되고요. 보유하고 끌고 가는 종목들은 보유를 하셔야 되고 조종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조종시의 매수를 하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일맥상통하는 저런 얘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예.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예. 자,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제가 주승 김도영이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부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자, 두 분께서 얘기하시는 요지는 불확실성도 있다. 경기도 회복되고 있는 건 분명히 맞다. 인정을 해주셨거든요. 네. 거기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지수는 박스다. 하단과 상단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급락으로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급락은 없을 것이다. 두 분 다 맞습니까? 김영진 멘토. 맞습니다. 예. 예, 김영진 멘토 맞습니까? 예.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상단에 와있다. 그렇기 때문에 템포만 조금 늦춰도 되는 게 맞습니까? 김용준 멘토 같은 경우는
경기가 회복되는 데 속도가 높아 연말 보자고 하셨으니까 네, 예. 속도를 한 발 늦추자라는 의견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이제 그 지수 기준으로는 네. 이제 거래소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거래소 기준으로는 보면은 이제 1900이 이탈하는 상태에서 1850 정도 근접하면 저점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 한 폭의 상승은 남았다고 보지만 그거는 이제 어쨌든 수급을 끌고 네. 나가는 애들이 어떤 인위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고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네. 여기서 한 번만 더 튀어 올라오면 고점이라는 거죠. 네. 그래요. 고점 징후 지금 김영준 멘토도 조금 포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영근 멘토는요, 그러면? 예, 저도 이제 1950과 1850 이렇게 네. 밴드를 보고 있습니다. 9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수에 대한 그 부분으로는 아마 좀 조정을 대비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또 다시 집중하시는 것. 즉,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멘토분들 중에서 코스피 민감주를 또 편입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쪽은 계속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종목도 제포트에 있는 코스닥 종목도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식으로 좀 균형을 좀 맞추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요.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심층적으로 나눴던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는 조금 마무리를 더 보는데 그래도 제가 욕심이 생기죠. 네. 생방송의 묘미라는 게 이런 게 있고요. 콜이 들어와도 제가 그냥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요. 네. 자, 두 번째 정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땀한땀 분할하면서 좋습니다. 자, 탑픽 업종. 반드시 연말까지 네 계좌에 이 종목, 이 업종만큼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김영준 멘토. 이제 뭐 대형주하고 중소형주를 나눠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대형주는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게 저는 하반기 주도 섹터로 들어올 게 조선주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조선주를 강조드렸던 거죠. 네. 조선주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들어가셔도 될 거고 아마 연말 내년까지 조선주의 확장 국면은 지속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대형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선주 하나 정도. 근데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어쨌든 간에 이 조선주의 싸움은 에코십의 싸움과 해양플랜트의 싸움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에코십보다 해양플랜트가 좀 세겠죠. 그렇죠. 그 저기 뭐 수주잔액이 예. 상당히 크잖아요. 예. 그래서 해양플랜트 쪽으로는 그래도 이렇든 저렇든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래요. 김윤호님 생방송에서 종목까지 바로 언급해 주시고요. 아니요, 어차피 그거는 사서 다 네. 나눠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나눠 먹어야죠. 그래요. 우리끼리 먹을 건 따로 가야 되지만. 그러니까. 아, 우리끼리 먹는 건 또 거기서 어디서 보면 아예 빨리 딱 걸렸어요. 우리끼리 뭐 하실 게 있대요. 어디 가서 그러면 우리끼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내일 좀 무방을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유료 회원들한테는 이제 우리끼리 먹을 건 좀 따로 가는 게 있죠. 아무래도. 네네.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김영근 멘토는요. 그렇더라면 하반기 예. 한땀 한땀 분할 매수로 가져가는데 이 업종만큼 반드시 포트에 넣어두자. 일단 그 조선업종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저도 네.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좀 이렇게 저는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민감주 중에서 현재 여러분들 보시면 대표적인 그 민감주 중에서 장기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0일선 있죠? 네. 그 부분을 좀 돌파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중기적으로 좀 보자고 계속 지난달부터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섹터가 조선이 좀 해당이 되고요. 건설 중에서도 뭐 대림산업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뭐 철강이나 이쪽도 현재 뭐 동국제강이라든가 이런 쪽 현대제철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IT 쪽에 여전히 좀 우리가 관심을 좀 삼성 SDI 같은 2차전지 쪽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꼭 하나를 만들어 네, 집어야 그렇죠. 된다면 네. 자동차 얘기를 빼먹었는데요. 만도 같은 자동차 부품주 네. 이 종목 최근에 이제 200일선 위로 올라오는 흐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도라는 그 자동차 부품주를 저는 하나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두 분과 함께 불확실성이냐 경기의 회복이냐 대립각을 세워봤는데 자 결론까지 내봤습니다. 그 속에 하반기 여러분들 계좌에 들어가야 될 것은 네. 조선과 자동차 부품주 얘기를 좀 해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앤토크에 상당히 심층적으로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 이슈는 잠시 뒤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 테마성이 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네. 한번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슈앤토크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청자분들 많이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럼요. 오늘 멘토분들 두 종목 여러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김없이 돌아온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뭔가 우리가 결론을 냈죠. 심층 분석에서 두려워하지 말자. 네. 위험 자산으로 집중을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은 어떠한 종목으로 내일 포트에 신규적으로 구성을 하는지 상당히 저 주쌤 김도영도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멘토분들이요. 바이오와 제약주에서 엑기스 종목 뽑아오셨습니다. 먼저 김형근 멘토는요. 차 바이오엔 들고 오셨네요. 여러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김영준 멘토 역시 일양약품 들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 굉장히 눈에 가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오호, 어제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조금씩 이 바이오 관련된, 네, 제네릭 관련된, 뭐 여러분들 딱 하시면 바이오 제약이겠죠. 아, 이쪽에 움직임들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 두 분 다 어떻게 섹터 자체가 좀 동일하게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면 김용준 멘토의 일양약품부터 우리 투자 포인트 한번. 아, 오래간만에 듣습니다, 일양약품. 네. 다시 살 때 온 거예요, 김용준 멘토? 네, 다시 살 때가 왔는데. 네. 사실은 지금 제약하고 바이오 저 개인적으로는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위기가 안 좋아요.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는 저는 사실은 제약하고 바이오는, 순간적인 어떤 테마성 움직임은 나타날 수 있지만, 추세 자체는 하락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분들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제약하고 지금 바이오가 이제 두 가지로 지금 분류가 됩니다. 하락 진행형이 있고요. 일단 하락이 진정된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일양약품은 제가 이제 뭐 오랫동안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충 내용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일양약품은 일단은 그 제가 말씀드렸을 때 보통의 지금 바이오 회사들이 뭐를 한다고 그러냐면 신약을 만든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신약을 만든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타겟 물질 선정했대요. 타겟 물질 선정하고 나면 일단은 여기서 임상 1상 들어가야 되고요. 임상 2상 들어가야 되고 임상 3상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이제 신약까지 나와야 되면 아무리 빨리 진행돼야 20년이거든요. 근데 우리 20년 동안 바이오에 투자하실 수 있나요? 근데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이미 20년을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29년 정도 지났거든요. 1차가 진행된 걸로 해서. 네. 사실 그동안 이제 그 일양약품이라는 게 이제 원비디 뭐 이런 것들 드링크 팔아가지고 그 돈을 다 바이오 쪽에 쏟아부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신약 14호 놀텍, 뭐 역류성 식도암. 이제 역류성 식도암은 이제 완전히 신약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뭐냐면 그 적응증 확대가 안 됐다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병원에 갔는데 처방전을 안 내려줘요. 처방전을 안 내려주다 보니까 이게 아직 매출이 지금 확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나타났던 현상들이 뭐냐면 노비를 하면서 노비 자금 써갖고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결국은 담당 의사들이 안 써주니까 좀 쓰게 하려고 노비들을 좀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과거의 사례들이었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국내 이제 그 큰 병원의 그 의사들이 국내 신약에 대한 인정을 좀 잘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14호 놀텍은 적응증만 확대가 된다면 매출 규모가 상당히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장 기대하는 게 이제 그 18호 슈펙트입니다. 네, 슈펙트인데 이거는 이제 그 백혈병 관련 쪽인데 사실 이제 그 대치되는 게 이제 글로벡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약품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약값이 너무 비싸다고 해갖고, 인위적으로 약가를 인하했는데 사실 대법원 판결에서 약가를 인위적으로 인하한 거는 해당 사유가 안 된다 그래갖고, 그 재판 판단을 번복시켰던 거죠. 결국 이제 슈펙트에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4호와 18호의 그 신약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슈펙트 같은 경우 임상 3상이 거의 막바지 국면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하고 터키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나타났어요. 근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성과가 안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확대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신약이라는 건 가장 큰 시장이 뭐냐면 유럽 시장, 미국 시장, 일본 시장, 중국 시장이거든요. 근데 중국 시장도 어떤 그 글로벌 쪽에 어떤 그 유통망을 갖고 있는 쪽에서 지금 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네 자회사 형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은 매출 구조가 크게 뜨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지금 중국 시장에서 드링크제 판매는 잘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588억 팔았고요. 13년도에 올해 한 750억 정도, 14년도에 한 1000억 정도.
결국 이 유통망을 가지고서 이제 신약을 팔아보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제3신약인 슈퍼 항바이러스 치료제, 이것이 이제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백신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10군데밖에 제조 공장이 없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 두 군데가 있죠. 녹십자하고 이제 일양약품이 처음 이제 백신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기존의 제네릭이나 드링크제의 어떤 제약회사의 일반적인 틀과 거기에 바이오 쪽의 어떤 성장성이 가미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라이센싱 아웃이 언제 될 거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지금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라이센싱 아웃을 4분기로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라이센싱 아웃이 4분기에 된다라고 지금 판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라이센싱 아웃이 돼서 실질적으로 유럽이나 어쪽에 계약이 된다면 이거는 주가가 뭐 두 배 세 배 갈 흐름이 아니겠죠. 그냥 엄청나게 날아가겠죠. 근데 그런 흐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이 빠졌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고 지금은 공격해 볼 만한 구간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까지 갈까요? 네, 그러시죠. 예, 바로 매매 전략까지 한번 보죠. 예.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랫동안 지켜봤던 종목이면 집중력이 있어요. 집중력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하단인지 상단인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예전에 이제 한 38,000원 정도의 이제 매도 타이밍을 좀 드렸었던 거고. 그랬죠. 이제 가격이 이제 27,800원입니다.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보니까 주봉으로도 보니까 거의 근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탈할 것 같지는 않다 이거죠. 여기서 이탈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럼 이 가격 정도면 지지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기간 조정도 꽤 받았다는 얘기죠. 기간 조정도 한번 올라가는 척하면서 한번 올라가다가 여기서 걸리는 사람들이 좀 있었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대를 빼놓고 지금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하단을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도 흐름이라면 일단은 주가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일단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일단 매수 타이밍은 현 가격대 가능할 걸 일단 보여주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잡겠습니다. 전저점 이탈하지 않는 가격대. 그래서 26,000원 정도로 손절 라인으로 잡고요. 단기 목표가는 보통은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32,000원 정도를 잡아야 되겠죠. 근데 조금 높이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승 추세로 복귀를 하려고 그러면 32,000원을 돌파를 해야지 상승 추세로 복귀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한 35,000원 정도 그리고 매수 타임은 현 가격대 그리고 손절 라인은 전저점이 이탈하지 않는 26,000원 정도에서 가볍게 한번 10% 정도 범위 내에서 전체 포트에서 10% 정도 범위 내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영준 멘토 시즌1에서 승천주 단독 1위를 며칠을 했는지 몰랐던 그 일양약품입니다. 네. 현재 가격적인 매력이 다시 들어왔다. 그 다음에 회사 가치의 종목의 체질을 놓고 보면 여전히 이 라이센싱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가격 매력 쪽으로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하면서 보유 신규적으로 포트에 집어넣겠다라는 의견 좀 들어보았고요. 네. 어떡해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금 아쉬움이 있을 것 같고 저도 MC로서 좀 아쉬움이 많이 되긴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선물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떠나분한테 줄여밟고 가시라고는 못해드려도 네. 가시는 길 큰 선물은 주고 가시리라 저는 믿으면서요. 우리 김영근 멘토의 차바이오엔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근에 기술적 자리 상당히 의미 부여하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예. 마지막 선물이 되리라고 좀 확신을 하고요. 네. 종목 좀 보면 주기세포 관련주죠. 올 한 3, 4월 달만 해도 많이 또 부각이 좀 됐었습니다. 차트도 상당히 좀 뭐 제약이나 이런 쪽 아까 일양약품하고도 어찌 보면 약간 비슷한 면도 좀 있는데요. 상승 외에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가 최근에 저점 찍고 다시 올라오는 그러한 구간이죠. 주기세포 관련 그리고 광학 렌즈 사업 부분이 한 20, 30% 정도는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삼성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4 쪽에 렌즈 모듈 부분 공급을 하고 있고 뭐 주기세포 향후에 성장성 기대감이죠. 아까 뭐 위험하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어차피 바이오 쪽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러한 개념으로 좀 이해를 좀 하시고 무엇보다 이제 병원 사업 부분에서 실적이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이러한 흐름입니다. 2분기 때도 상당히 실적이 좋았고 뭐 실적도 좀 지금 확인을 좀 해보면 현재 지금 실적 같은 경우가 매출액 같은 경우도 지금 2분기까지 해서 2,700억 뭐 이 정도 수준으로 간다면 작년 매출액 충분히 뭐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이미 거의 작년에 영업이익을 올 상반기에 거의 뭐 달성 한 70억 정도 좀 모자란 상황이죠. 거의 뭐 달성하는 넘어
훨씬 더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네. 보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달성을 했습니다. 작년 단기 순이익 그만큼의 순이익을 좀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병원 쪽에서 상당히 그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고 있죠. 그 그렇죠? 병원 쪽이라고 얘기하는 게 네. 여성 질환하면 하는 그 강남에 있는 그렇죠. 맞습니까? 그쪽도 있고요. 네. 거기는 사실은 너무 또 사실 고가입니다. 현실 네. 뭐 현실적으로 일반인 분들께서 사용하기 그 차움이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네. 보증금 자체가 뭐 1억이 넘어가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리고 해당 우리가 그 회비 월 회비 자체가 한 5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상당히 고가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강남이라는 그쪽에서 이제 고가의 그 먹히는 그런 마케팅 전략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네. 또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 미국 쪽 병원에서 상당히 그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고 있고 아, 지금 네. 현재 그런 세포 치료제의 강점으로 인해서 향후에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을 해외 병원을 진출했을 때도 상당히 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병원 비즈니스를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실적으로 계속 반영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 바로 차바이오에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지금 이 표를 좀 보시면은 네. 이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 부분입니다. 네. 이제 임상 1상 2상 이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에 앞으로 임상만 좀 꾸준하게 잘 진행이 돼간다면 우리가 이제 이 뭐 눈이 먼 사람도 눈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정도의 그 치료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 기대감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현재 좀 가져볼 수 있는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 시기가 아닌가 좀 판단을 해봅니다. 그 시기적인 부분은 차트를 좀 보시면 네.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좀 올라오는 구간의 모습인데요. 일전에 이제 우리가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 얘기를 하게 되면 바이오 시밀러 섹터가 있고 이런 줄기세포 관련 그리고 뭐 의료기기 섹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요.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셀트리온이 한번 사실은 상승을 강하게 했었고 지금은 이제 꺾인 상태죠. 다시 이제 꺾인 상태인데 그 이후에 의료기기 뷰웍스라는 그 의료기기 쪽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비츠 같은 경우도 뭐 저점을 좀 형성하고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줄기세포 쪽의 흐름도 소위 저점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뭐 순환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현 구간에서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고요. 시장에 대한 조정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조정 구간에서 오히려 현재 지지부진한 코스닥 쪽의 종목을 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적인 부분도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지수 대비해서 대안주 역할을 좀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얘기군요. 거기에 더불어서 혹시 아까 예. 말씀한 대로 황반성 얘기하시는 거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예. 순간 떠올랐거든요. 심청학? 예. 네. 신봉사의 눈을 그렇죠. 떠주자는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뭐 치료제이기 때문에 네. 물론 지금 임상 중입니다. 임상 일상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만 만약에 성공이 진짜 된다면 뭐 차바이오가 네. 과연 얼마 갈지는 뭐 모르겠죠. 네. 일전에 그렇죠. 우리가 젠벡스라는 종목이 사실은 한 2, 3년 전이었나요? 한 3, 4천 원대 제가 그렇죠.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4만 원대 10배가 올라왔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러한 뭐 이 종목이 꼭 10배 못 가라는 법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거 이제 향후에 그 기대감 부분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도 네. 너무 양호해요. 그리고 뭐 기대감이라고 하지만 실적이 너무 양호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안전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격대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가격은 뭐 오늘 종가가 1,400원인데요. 1,300원 정도 시초에 약간 눌릴 때 1,3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이제 12,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에 대한 부분은 9,500원 이렇게 9,900원 네.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비중은 한 20%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원준 회장님 일약약품이 더 좋은가요? 차바이오엔의 성장성이 더 좋은가요? 이제 차바이오엔의 황반변성 치료제가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히 실명된 상태에서는 복구가 안 되고. 그렇죠. 어느 정도 이만큼이라도 이제 신라. 빚만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예, 그러면 이제 되는데, 사실 이게 만약에 정말 완성이 된다면 네. 대단한 사건이죠.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이제 그 얘네들의 응용 분야가 이제 굉장히 많은 게 이제 이제 아까 줄기세포라는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줄기세포가 이제 성체하고 배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체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그 메디포스트가 성체의 대표적인 거고요. 네. 사실은 배아줄기는 그 인권의 어떤 문제라든지 종교단체의 압력 때문에 사실은 많이 활성화는 안 됐어요. 근데 사실 이쪽의 기술력이 만약에 완성된다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성체줄기 쪽에서 그나마 네. 우리나라에서 그 규제 속이긴 하지만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게 차바이오엔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아줄기 쪽은 유일하고요. 네. 배아줄기 쪽으로는 유일한 게 아니라 세계에서도 몇 번째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직까지 좀 시간이 남았다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임상 1상 단계인데
임상 3상에서 이제 그 제품까지 나오려고 하면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고. 앞으로 20년 이상 걸리겠군요. 아니, 20년까지는 안 걸리고 이미 많이 진행됐어요. 아, 그리고 그래요? 이제 그, 네. 이제 그, 그 바이오 쪽의 어떤 신약이 나오는 거하고 줄기세포의 신약이 나오는 건 그 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쪽이 훨씬 짧아요. 아. 네네. 네. 네. 그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시간이 문제이긴 하지만 네. 현재 기준에서 이쪽도 집중해서 아유, 봐야 된다. 괜찮습니다. 예. 그래요. 왜냐면요,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 교수님이 김용준 멘토가요, 바이오는 꽉 잡고 계신데요. 네.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해주셔갖고요. 저도 가끔 이렇게 사석에 얘기했을 때 이렇게 귀 쫑긋하고 제가 모르는 게 있나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보니까요. 그래요.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있다라는 거. 사실은 2차 바이오 나면 처음부터 우회상장부터 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디오텍 같은 경우는 이제 방막 자체가 없었고 렌즈 사업부만 진행을 하다가 차범와 함께 이 줄기세표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입장이었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 모두가 좀 차바이오인과 일양약품을 통해서 강한 상승세를 같이 승천됐으면 기원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제가 여담이지만 이 주식 승천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단하네요. 그래요. 네. 생각보다 우리가 그냥 쉽게 시세로만 매매를 했던 종목이었지만 네. 사실 자체 체지금은 세계 전 세계 1위적인 기업도 많고요. 그러니까요.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고 신기술을 채택하는 기업들도 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얘기했죠. 한국은 무조건 롱이다. 지금부터 매수 포지션 길게 보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여타 신흥 국가 쪽은 숏이다. 빨리 매도치고 빠져나오자라는 의견까지 오늘 골드만삭스 레포트에서 나왔거든요. 네. 자, 그것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자체의 기술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혜선 씨를 통해서 가격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내일장 승천주 김형구 멘토의 차바이오N입니다. 여러분 매수가 1,300원이고요. 목표가는 12,000원에 손절가는 9,900원 그리고 비중은 20%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준 멘토의 내일장 승천주입니다. 여러분 일양약품이죠. 매수가 27,800원에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6,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지키셔야 될 게 좀 하나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특히나 여러분들의 수익 구간은 여러분들의 능력치만큼 조금 더 오버랩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손절가는 반드시 좀 지키시는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또한 그 부분을 자신의 색깔론에서 터치와 함께 손절을 저희 원칙만큼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종가상 부분에 대한 가격대를 볼 수 있으니까요. 본인의 색깔과 그리고 멘토링의 전략을 좀 잘 전략을 세우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자, 승천주 확인해봤으니까 어김없이 또 확인해봐야 될 거 있죠. 그렇죠. 저희 또 많은 종목들이 오늘 울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검색창에 뜸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투자 뜸플러스와 함께하세요.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출발 한번 해볼까요? 출발! 네, 먼저 운영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가상계좌로 운영이 됩니다. 시즌2 상당히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제시 매수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에 적용해서 밴드 적용 편입이 된다라는 거 반드시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3,000만원 포트폴리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장님이죠. 최명성 멘토입니다. 현재 종목군들이 다양하게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무려 6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룸과 현대아이스코가 30%를 넘어서면서 플러스권 고수익권을 유지하는 모습이겠고요. 현대아이스코는 무려 8개월에 일 연속해서 상승 마감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합니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목표가를 현대아이스코를 5만원에서 10%를 더 추가적으로 올리면서 5만 5천원으로 변경하신다라는 거 여러분들 상향조정 보유하고 계신 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바이오 하나가 이제 지금 화면을 통해서 언급이 될 텐데요. 장중에 8% 가까이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종가상 윗꼬리가 좀 달리고 나온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플러스권으로 전환되면서 모든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대희 멘토들의 포트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SM을 제외하고는요, 안정적으로 좀 플러스 수익권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삼성 SDI도 오늘장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현재 누적 수익률은요, 1.79%고요. 성우 하이텍 역시 3%, 약 3% 정도의 수익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셜록홈즈 정재현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엑서스바이오, 코오롱 생명과학 두 종목이 포트에 있는데 조금 웅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분은 아직까지 시즌2에서 본인의 색깔을 잘 못 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가장 좀 안타까운 멘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 두 종목 모두 다 보유견 주셨습니다. 네, 3천만원 포트폴리오의 마지막 멘토입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 종목 포트에 들고 계신데요. SNC 엔진그룹 현재 1.55% 수익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내일장 승천주로 오픈베이스 들고 오셨습니다. 가격대 정리해보면요. 매수가 2,150원, 목표가는 2,780원이고요. 손절가 1,910원 제시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비중은 20%입니다. 어우, 사진과 본모습은 좀 다르네요. 아, 놀라셨나요? 네. 네. 사진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5천만원 포트폴리오 또 삐지지 마시고요. 5천만원 포트폴리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자 볼까? 양순모 멘토입니다. 세준과 코덱스 인버스 ETF가 들어와 있는 상태겠죠? 두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나무누 멘토의 포트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LG유플러스 어제 이어서 오늘장도 약보합권으로 밀려나면서 현재 수익률은요, 마이너스 3.5%입니다. 아시아나항공과 하나케미칼은 한땀 한땀 수익률 쌓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하나케미칼 오늘장 1.4% 상승하면서요, 현재 누적 수익률 2.34%입니다. 다음은 김영근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세 종목이 포트폴리오에 들어와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특히나 KH바텍과 SK케미칼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각각 강보합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 마감하면서 모든 포트 플러스권 유지된다. 축하드린다 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금일 내일장 승천주로 언급된 부분이겠죠. 차바이오N입니다. 매수가 1만 3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적용이 들어가겠고요. 목표가 단기적으로 12,000원, 손절가 9,900원, 비중 20%인데요.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짧게 잡았다라는 점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5천만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들입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우전엔 한다는요, 수익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파트론이 오늘장 마이너스 5.85% 급락하면서요, 아쉽게 손실 구간으로 전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다음은 1억원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창한 멘토의 포트를 좀 보고 계시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장에 신규 편입이 다시 되었습니다. 무려 132만 8천원의 신규 편입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132만 8천원의 신규로 포트에 편입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136만 1천원이 도달할 경우에 전량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삼성전자를 스캘핑 단타 치시는 분 제가 살다 실차하면 또 처음 봤습니다. 비중 70%인데요. 다시 한번 고지해드립니다. 오늘 132만 8천원에 신규적으로 포트에 70% 들어왔고요. 내일 136만 1천원입니다. 전량 이익 실현이니까 체크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쌤 도영씨의 포트폴리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상사가 8거래일 연속 상승하나 싶더니요, 아쉽게 오늘장 소폭 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누적 수익률은요, 현재 6.68%고요. 삼성엔지니어링 오늘 1.42% 상승하면서 수익률 보태준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이호열 멘토, 가치투자의 달인, 적정주가는 내가 책임진다, 제약주는 김영진 멘토가 책임진다라고 했었는데요. 이호열 멘토 현재 네 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에 삼성중공업이 금일 2.4% 상승 마감하는 모습 속에서요, 여전히 전포트가 플러스권, 수익권 유지하고 있는 모습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억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이죠.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이 거래의 조정을 마무리하고요. 오늘장에는 3.51%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이요. 벌써 13% 가까이 껑충 뛰어올랐네요. 전체적으로 멘토들의 수익률이 많이 회복된 모습입니다. 남은 한 주도 좋은 소식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주식승천 시즌2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현황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확인해 본 시간이었겠고요. 네. 금요일 출연하신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 반드시 이어가야겠죠? 네. 자, 우리 교수님 김영준 멘토, 금요일 날은 한 잔 술을 못 드시는 아쉬움이 있었는지 뭔가 힘이 조금 빠지셔서 오셨던 것 같은데 화요일 날 오시니까 아, 짝꿍이었는데 조금 빈정은 상하긴 하는데요. 네. 그래도 우리 김용진 멘토 교수님의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예, 뭐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뭐 기존에 했던 얘기들이니까 똑같은 얘기들이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먼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지금 이제 추세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차트를 보시면 이제 우상향으로 전환이 됐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잖아요. 이 종목 실적 안 좋죠. 수급 안 됩니다. 근데 주가는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드렸을 때 아마 최악이 뭐냐면 2, 4분기 실적 발표하는 시점일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단순하게 예전에 그 LED 쪽에 어떤 사파이어 기판 쪽으로만 지금 접근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그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적용 범위가 확대가 된다. 그래서 사파이어를 가지고서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커버글라스 쪽에 대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화유리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사파이어를 지금 대체를 하고 있다. 지금 이제 42,000원이 이제 차트상으로 문제죠. 이 부분 돌파 여부가 일단 관건인데 이 돌파 여부가 이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시작하는 자리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박스권은 상향 돌파하는 시점이 오히려 추세가 좀 상승되는 시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 네. 변화 있기 전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웨어입니다.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 스마트 기기가 보급이 끝나면 스마트 컨텐츠를 뭐로 보급할 거냐. 거기서 이제 첫 번째로 부각시켰던 부분들이 결국 모바일 오피스 쪽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모바일 오피스 속이 지금 대부분의 이게 호환이 됩니다. 이제 아이폰이라는 부분들은 워낙 걔네들이 이제 그 호환 자체를 주질 않고 맥킨토시니 이런 것들이 워낙 다른 기종하고 이제 호환을 주질 않는데 그거를 제한 대부분은 지금 호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던 오피스를 저기서 쓸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실적도 나타나면서 추세가 강조된다. 그래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스마트폰 다 보급된 다음에 스마트 컨텐츠 쪽에서 게임 쪽보다는 사무용 오피스 쪽을 먼저 보자. 그래서 그 모바일 오피스 쪽에 그 인프라웨어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강조드리는 게 결국 이제 AP 시스템입니다.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AM OLED 장비 쪽으로만 지금 접근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중국의 시안 공장의 반도체 장비 공장 발주 7조 원 정도가 단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업체별로 보통 수백억 정도의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AP 시스템은 우리가 보통 봤을 때 AM OLED의 장비 업체로 보는데 아마 반도체 장비 발주에도 수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선반영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사주 매입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 부분이 큰 대세는 미치지는 않겠지만 하방은 좀 잡을 것 같고요. 기간 조정 거의 마무리했고 상승 추세 전환 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AP 시스템 그리고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인프라웨어 오늘 종목까지 일양약품 이제 그 당분간은 종목을 추가적으로 늘리진 않고요. 비중 조절만 좀 하겠습니다. 아, 네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비중을 조금 늘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조금 상황 보면서 조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김영준 멘토 같은 경우는요. 세 종목, 포트에 지금 들어있는 종목을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좀 강력하게
주셨고 네. 오늘 이제 내일장 신규적으로 편합한 일약 약품까지다 포트를 네 종목을 꽉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단 그중에 더 비중 조절을 하면서 컨트롤 좀 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네. 멘토링 하시는 분들 잘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김영근 멘토한테 오늘 시간을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 방송이 이게 먹방 아닙니다. 막방이지. 김영근 네. 멘토한테 먹방 아닙니다. 막방입니다. 그래서 AS, 마지막 AS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상세하게 좀 세워주시고 따라주시죠. 네. 먼저 보기 전에 제가 아까 차바이오엔을 이제 9,900원 손절가를 말씀드렸는데, 9,900원이 아니고 9,500원으로 좀 정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차바이오엔 그 손절가를 9,500원으로 정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는 손절가가 9,500원이라는 거 여러분들 네. 반드시 체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인데요. 바로 이제 동성아이캠이라는 종목인데 차트 보시면은 금요일에 이제 8,190원까지 고가가 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8,100원 목표가에 도달을 해서 금요일에 이제 수익 실현이 된 종목인데 네. 현재 지금 추세 자체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 만약에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7,500원 선 정도만 종가상 이탈이 안 되면 그대로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네. 올해 하반기 때도 추가적인 어떤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수익 실현해서 포트에서는 좀 제외를 시켰고요. 네. 예, 그다음에 KH바텍 한번 볼까요? KH바텍은 일단 오늘 50주 신고가 형성이 됐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IT 부품주 중에서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최근에 그리고 또 연기금의 10%를 해제 그 부분도 해제가 됐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연기금이 또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분 자체를. 그래서 그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보면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기관에서 상당히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요. 예, 외인도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현재 52주 신고가를 만드는 주체 자체가 이 메이저 수급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일이면 바로 3만 원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3만 원 넘어서게 되면 이제는 또 주가 자체가 새로운 영역에 들어서게 되는 그 주가의 흐름이기 때문에 목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까지 그대로 좀 홀딩을 하시는 전략 그대로 네.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네. 이어서 SK케미칼 살펴볼까요? 예,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화학 업종에 속하긴 하지만 지금 제약 쪽의 그 흐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저점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매수가 잘 된 것 같고요. 현 구간에서 충분히 제시해드린 목표가 5만 원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번 주 안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현재 수급도 좀 확인을 해보면 현재 수급이 상당히 오늘도 양호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외인 기관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네. 있습니다. 투신, 기금 아주 수급이 양호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전에 소개를 해드릴 때도 사실은 수급적인 부분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여타의 다른 요인들을 배제하고라도 수급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충분히 현 구간에서 5만 원 이번 주 한번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이원스라는 종목인데요. 좀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예, 반도체 그런 장비 또 세정 코팅하는 업체인데 삼성전자 쪽에 세정 코팅 작업을 하고 있고 이 세정 코팅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그 반도체 그 공정 중에서 수율 문제와 관련해서 필수 공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의 안정성을 좀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추가적인 상승의 어떤 모멘텀으로 좀 기대를 해보는 부분은 바로 이 옵티컬 본딩이라는 현재 태블릿 PC라든가 스마트폰에서 커버 글래스하고 터치 패널 사이의 그 사이면을 좀 합착시키는 그러한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옵티컬 본딩이라는 게.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우리가 태양광 아래에서도 시야성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향후에는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에서도 좀 필수 공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을 해서 그러한 모멘텀으로 이 주식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매수가 근처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당장에 내일 오늘 제가 차바이오엔 드리고 두 종목 다 내일 한번 움직임을 좀 기대를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시해드린 그 전략 그대로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 현재 지금 포트에 구성이 돼 있는 종목들 모두 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예, 이렇게 좀
진단, 마지막으로 좀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김영근 멘토. 네. 김영근 멘토의 이 포트 구성과 함께 같이 구성했던 멘토분들은 좀 아쉬움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분들에게 혹시. 예. 한마디라도 해줄 말씀. 아,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마지막까지 시즌2 마무리까지 함께 하지 못해서 일단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조금 더 수익을 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쨌든 뭐 제 능력 안에서 뭐 도움을 좀 드린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향후에 뭐 다시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뭐 더욱 좋은 모습으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마지막 방송이라고 긴장하셨나? 마지막 인사하라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네. 가지고 계신 분들 아. 전략 잘 따라가도 이 얘기 참말로 내가 못 살아요. 네. 그 가고 싶으세요? 아. 잠깐 기다리세요. 못 가요 아직. 자, 네. 그래요. 포트폴리오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요. 본격적으로 네. 내일장 전략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남들에 비해서 아니면 주식시장 전체에 대비해서 항상 추가 수익이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워낙 미국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서 시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글로벌 증시, 그다음에 야간 선물 시장 동향 먼저 살펴보고 내일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글로벌 사업부의 여지은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뉴욕 증시 흐름 좀 살펴주시죠. 네, 우선 뉴욕 증시는 시리아 군사 공격 우려가 다소 누그러든 가운데 금요일 고용보고서 발표를 기다리며 관망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고용지표는 이번 달 19일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와 양적완화 축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가 노동절 휴장이었던 관계로 오늘이 9월 증시 첫째일인데요. 현재 주요 미국 지수 선물들은 시리아 긴장 완화로 일제히 상승 출발하여 상승세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주목할 경제지표로는 오후 11시에 발표되었던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 지수가 있는데요. 예상치는 54, 이전치는 55.4이었고 현재 55.7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되었습니다.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이틀 동안 우리나라 시작으로 좀 놓고 보면 이 거래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여전히 이제 지표 금요일날 발표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분의 이제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유로존 제조업 지수가 호조를 보였는데요. 현재 유럽 증시 살펴주시죠. 네, 유럽의 주요 증시는 전날 큰 폭으로 오르는 따른 피로감으로 소폭 상승세로 출발해서 미국 제조업 지수 발표를 기다리면서 혼조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전일 발표된 제조업 지표는 유럽의 경기 회복세를 지지하고 있지만 지난달 발표된 12.1%라는 높은 실업률 때문에 아직 경기 회복을 장담하기에는 이르다는 진단이 많습니다. 또 ECB와 BOE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5일 목요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당분간 초저금리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고 영국 중앙은행 역시 지난달에 실업률이 7% 아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동결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 좋아요, 유럽은. 저렇게 호불호가 정확하게 나오면서 계속 유지한다라는 거. 네. 미국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야간 선물 시장 동향 살펴주시죠. 네, 국내 주간 선물장에서는 유럽과 중국의 경제지표 훈풍에 힘입어서 1930선을 돌파했는데요. 장 막판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감했고 야간장에서는 0.5포인트 하락 출발하였습니다. 장 초반에 낙폭을 키워다는 듯 하다가 금일 발표될 제조업 지수를 기다리면서 보합 약세를 유지하다가요. 뉴욕장이 시작되면서 하락분을 지금 일정 부분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후 10시쯤에는 외국인이 순매도 50계약, 개인이 순매수 106계약을 기록하였었는데 현재는 상황이 반전돼서 외국인이 순매수 102계약으로 돌아섰고 개인이 53 순매도 계약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외국인이 벌써 또 수급해서 매수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좋은 해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글로벌 사업부의 여지윤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내일장 전망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준 멘토를 통해서 임팩트 있게 들어보는데요. 오늘 창조경제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네. 시장의 도배 가능성까지 나왔거든요. 요거 살짝 묶어서 임팩트 있게 한번 가보죠. 네. 일단 뭐 어차피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에서 이제 오늘 로봇 관련주나 바이오 쪽의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그 로봇이나 바이오 쪽은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결국 상업화의 성공 여부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상업화의 성공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일부 상업화에 성공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봇 관련주가 이제 오늘 좀 움직였던 게 3D 그 모션 컨트롤 쪽의 어떤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자동 제어 쪽에 대한 일부 상업화 쪽의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결국 나머지는 상업화에 성공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고 좀 판단이 됐고요. 네. 전체적인 투자 전략은 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대부분 말씀드렸던 게 일단 1900이 지지된 상태에서 올라가봐야 1960이기 때문에 지수를 사는 기분으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소외주의 순환 사이클을 좀 이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순환매를 좀 대비하는 그래서 시총 상위에서 포트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 김용준 멘토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를 점검해서 재정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네. 김용준 멘토는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조정을 대비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러한 조정을 좀 대비를 하자. 다만 조정 시에 그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민감주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일선을 돌파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 우리가 좀 노려보자 말씀드리고요. 코스닥의 중소형주들 여전히 실적 기반되는 그런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고요. 현 시점에서 당분간 좀 바뀌는 흐름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두 분과 내일장 전략까지 좀 읽어봤고요. 네. 내일은 우리 김용준 멘토가 저희 릴레이 무방의 주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샘플러스를 통해서 김용준 멘토와 같이 장중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의 말씀 좀 드리겠고 김용준 멘토 그리고 김영근 멘토 고생 많으셨다면서 우리 같이 인사하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